안녕하세요. 국세기타의 국세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이무진씨의 신호등입니다. 최근에 실용음악가 각도로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자신의 최초의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가수의 노래를 커버해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이무진씨만의 풋풋한 매력이 드러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키를 보실게요. 키는 B키 곡입니다. B키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프레스 카퍼를 끼시고 우리는 A키의 진행으로 배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A,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G,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D, slash, F sharp. 다음 코드입니다. F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 sharp minor 7. 다음 코드입니다. E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A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D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E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sharp minor 7. 다음 코드입니다. B minor 7. 다음 코드입니다. E sus4. 그 다음에는 원래 악보상에서는 D키로 한번 전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커플을 이번에 꽂았기 때문에 C키로 전조가 되어요. 그래서 C키 배열에서의 코드도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보실게요.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D-7. 다음 코드입니다. C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G sus4. 다음 코드입니다. F 슬래시 G. 네, 6번 줄의 3프렛을 이렇게 베이스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설명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트로 8마디부터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A키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리듬은 4분음표 헛손질 하셔. 그리고 두 번째는 전8분음표에 그리고 16분음표. 그리고 세 번째 박자는 헛손질 한번 하시고 업 그리고 다운 16분음표 그리고 헛손질. 네 번째 박자는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연결해 보면은 2 4 이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 볼게요. 마지막에 섹션 부분이 있죠. 1, 2, and a, 2, 2, and a 이런 진행인데 마지막에 2, 2, and a 요 아 박자에서 E7 서스포를 잡아서 싱코페이션으로 땡겨주면 됩니다. 마지막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진행은 A파트 다시 8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A파트가 8마디씩 두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리듬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자, A마이너 7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오른손의 요 파운 부분으로 브릿지 분에 손을 갖다 대고 쳤을 때 나는 이 맹맹한 소리 있죠. 이거 팜 뮤트라고 우리는 통칭합니다. 이때 1 그리고 3 이렇게 8분음표 두 개와 16분음표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듬은 1, 2, 3, 4 이런 진행인데요. 그때 베이스 부위의 줄들을 먼저 쳐주면은 좀 맹맹한 소리와 함께 깔끔하게 사운드가 나옵니다. A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리스크 한번 있어요. 1, 2, 3, 4 다시 A 메이저 7. 다음 파트는 B파트 진행입니다. B파트 진행에서부터는 C#-7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리듬이 네, 왼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스크러치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요, 섹션이 있는데요. D코드 잡아주고 브레이크 2, 3 보내준 다음에 4N에서 E7 서스포를 잡아줘요. 그리고 1, 하이브리드 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G 그리고 G 이런 진행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파트 진행이에요. C키로 전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코드는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리듬은 깔끔한 사운드로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계속 싱코페이션이 나오죠? C코드에서 인터로드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서 F/G 그리고 E7 서스포 섹션이 한번 나옵니다. 자, 인터로드 대마디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여기 나오죠. 다음 진행에서는 A파트 진행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A파트와 조금 다른 형태로 리듬의 형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팜뮤트를 이용했었는데요. Am7 잡고요. 1이 나온 다음에 소리 친 다음에 저는 살짝 심표를 넣어서 소리를 한번 잡아줘요. 그래서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리듬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 세 번째 마디에서 못 찾던 어릴 때가 더 이 부분에서 멜로디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좀 심심하니까 브레이크로 사운드를 딱 빼버리거든요. 그때 건반 사운드가 멜로디를 하는데 우리 기타를 칠 때도요 이 멜로디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에요. 라시도 라시도 라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예,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4프렛 그리고 2번 줄에 2프렛 예, 그 다음에 2를 잡고서 브레이크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11프렛에서 이렇게 글리산도를 한번 했습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A파트 8마디 3, 4. 예, 여기서 2, 3. 다시 Am7 그리고 F#-7 B파트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C#-7 E7 서스포 C#-7 브레이크 한번 가요. 1, 2, 3, 4 또 아까랑 똑같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다음에 다시 C파트 진행이 되어집니다. C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D파트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D파트는 브릿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자를 쭉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여전히 C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7부터 출발을 하네요. 자,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저만 따라와 주세요. A-7부터 출발해 볼게요. 3, 4 2, 2, 3, 4, 2, 1, 2, 1 네, 어렵지 않죠? Fm7 마디 패턴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1, 2, 3, 4 다시 A-7 E-7
그 다음 D-7 잡고요. 그 다음에 G sus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다음 마지막으로 C파트 한 방이 나오는데요. 8마디 패턴에서 여기서는 좀 섹션 분위기 나오기 때문에 조금 리듬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천천히 아주 박자를 세면서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박자는 브레이크로 가요. 그러니까 1, 2, 그리고 전8분음표, 16분음표에서 G를 바꿔줘요. 네. 3, 헛소리즈, 그리고 4, A-7 가요. E-F7, F-9, 그 다음에 C, D-7, 그 다음에 E7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베이스 G샵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A-7 연결이 되죠. G-7을 보통 이렇게 잡는데요.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3 and I에서 C를 잡고, 그리고 4E 하고 F-7. 다시 그리고 1E and 2E and C/E, 그리고 E and 4. D-7, 그 다음에 C. F-7. 탄익으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요 진행을 쭉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마지막 아웃트로 8마디가 나오네요. 마지막 마디에 따라라 딴딴 따 따라라 따라라라 해서 C 코드를 땡겨주면 되는 겁니다. 리듬은 똑같아요.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지금까지 이무진 씨의 신호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전조가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드 개수를 좀 많이 외워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듬도 경쾌하지만 그만큼 리듬을 잘 배열해서 치는 것이 만만한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싱코페이션 잘 유의해 주시고요. 반면도 잘 유의해 주시고요. 즐겁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공쌤 기타의 공쌤